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오늘은 저희 night routine, 자기 전에 제가 뭘 하는지, 잠들기 전 관리템, 요즘 스킨케어랑 제품들 뭐뭐 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을 안 한 날이어서 뭐 딱히 클렌징 빡시게 할 건 없고요. 그냥 가벼운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줄 건데 아, 얘 진짜 좋아요. 진짜 피부 예민하거나 아무거나 못 쓰는, 특히 건성인들한테 좀 강추하는 제품. 씻고 나서 당기는 느낌이 없고 오히려 피부 속까지 약간 건강하게 보습감이 차오르는 느낌? 뽀득뽀득한 마무리에 클렌징 폼 좋아하시는 지성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진한 메이크업 안 한 날 가벼운 클렌징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마무리감이 촉촉해서 진짜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주로 저녁에 샤워를 하는 편인데요. 약속이 있거나 하면 뭐 직전에 샤워하는 날도 많긴 한데 별다른 일정 없으면 저녁 샤워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샴푸인데 네이처가 은근 샴푸 맛이 그러니까 민티한 그 민트화한 민트향 나는데 요거 쓰면 약간 두피까지 시원하게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벌써 엄청 많이 사용했고 실제로 머리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는 마침 쓰던 제품 다 써가지고 새로 나온 요거 최근에 써보고 있는 제품인데 유장쉔 살롱텐 프로페셔널 시카 프로틴 트리트먼트. 요게 4세대 트리트먼트거든요. 1세대는 일반 린스, 2세대는 영양성분 같은 게 추가된 트리트먼트, 3세대는 노워시 트리트먼트 같은 느낌으로 물로 뭐 안 헹궈내도 된다 뭐 이런 제형 변화 위주였다면 살롱텐 프로페셔널 같은 요 4세대 트리트먼트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다가 항상 뭐 개선을 돕고 누적 효과가 있는, 진짜 잠깐 반짝하고 찰나에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쓰면 쓸수록 부드러워지고 개선되는 머릿결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그동안 써봤던 트리트먼트랑은 좀 확실히 다른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시카 프로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헤어 손상 방어력과 회복력까지 있고 단백질 함유량도 굉장히 높아서 실제로 클리닉 받은 듯한 그런 영양감이 느껴지는 트리트먼트. 사용감도 되게 좋아요. 무겁게 처지고 떡지지 않고 에어리하게 찰랑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납니다. 듬뿍듬뿍 발라주고 좀 기다리면서 바디워시 딱 해주고 헹궈내는데 아 그리고 향이 진짜 향이 너무 좋던데요. 약간 플로럴한데 너무 가벼운 플로럴 향은 아니고 살짝 무거운 우디한 느낌도 나는 그런 플로럴. 진짜 머리 말리고 나면 찰랑찰랑 윤기 자리르 자리르 아주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미장센 헤어 에센스인데 진짜 딱 거의 한 방울 남았습니다. 얘는 오일리한 에센스는 아니고 약간 수분 제형의 가벼운 워터 세럼 같은 느낌의 에센스인데 무거운 느낌 아니라서 휘뚜루마뚜루 잘 썼답니다. 헤어 제품 얘기하느라 머리 말리는 걸 먼저 보여드렸는데 사실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머리 젖은 채로 스킨케어부터 호다다다다다다 발라주는 거 국룰이죠. 건조해서 절대 못 참아. 뭐 아까 사용했던 일리온 클렌징 폼이랑 같은 라인인데 얘도 진짜 동일한 느낌으로 좋아요. 피부 속까지 건강하게 세라마이드 보습감이 차오르는 느낌. 특이하게 제형이 오히려 약간 세럼에 가까운 콧물 꾸덕 제형. 이게 진짜 순하게 피부 속보습 채우는데 아주 짱입니다. 괜히 네이밍이 속보습 스킨이 아니에요. 제가 속보습에 환장한 속보습 부족 인간이라 이름만 보고 테스트해보려고 주문한 건데 진짜 네이밍 잘 지은 거 킹정. 그 다음은 이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 제품인데 코달리의 레디언스 세럼. 이 세럼은 프랑스 안티 다크 스팟 부문에서 1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베스트셀러 세럼인데요. 핵심 성분이 포도나무 줄기 수액 추출물이에요. 이걸 비니페린 성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비타민C보다 62배나 높은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탈주 사용 후에 다크스팟이 63%나 완화되는 효과가 입증된 화이트닝 세럼이고요. 제가 피부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트러블 자국들이 좀 남아있는 편이라가지고 코 관리에도 좀 신경 쓰고 있거든요. 이런 다크스팟들이나 색소침착 생긴 부분들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붉고 어두운 자국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 라네즈 퍼펙트 리뉴 레티놀. 얘는 저의 난생 첫 레티놀 제품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리뉴얼 전에 예전에 영상에서도 썼었는데 처음으로 써봤던 레티놀 제품인 만큼 좋은 기억이 되게 많은 제품입니다. 저한테는 입문템으로 완전 추천이거든요. 부작용 없는 레티놀이라고 자극은 적게 하지만 효과는 최고로 낼 수 있도록 최적의 함량을 찾아서 만든 레티놀이라서 입문템으로 진짜 딱이에요. 그리고 레티놀 성분이 빛과 산소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실종 특허 용기,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벽 차단하는 용기를 만들어서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고 주름 마이너스 36%, 인체 조종 테스트를 통해서 단 7일 만에 눈가 주름이 36.3%나 개선이 된 게 증명이 된 초순수 레티놀입니다. 그리고 또 레티놀이 건조하다는 단점을 극복해서 마무리도 촉촉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다음날 일어나고 나면은 피부가 너무 반질반질 촉촉해져서 좋고 주름 모공 개선되면서 자극감도 없고 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레티놀 크림입니다. 이렇게 스킨케어도 다 하고 머리도 다 말리고 나면 전 꼭 가습기에 물을 만땅 채워가지고 아주 빵빵하게 틀어놓고 자는데요. 소등 합니다. 겨울철에 너무 건조해서 진짜 가습기 없이 못 삽니다. 아주 필수. 요거는 쿠팡에서 구매한 가습기인데 무드등 기능도 있어가지고 아주 낭낭한 분위기 만들기에도 좋습니다. 불 끄니까 더 잘 보이죠? 그리고 요런 필로우 미스트들도 베개에 뿌려주고 자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얘는 제가 쇼츠 광고 진행했었던 르페어리 미스트인데 아 진짜 냄새를 향수로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냄새가 완전 제 취향, 너무 좋고 얘는 록시땅 필로우 미스트인데 아로마틱한 허브 향이라서 자기 전에 릴렉스하게 뿌려주기는 아주 좋죠. 오늘은 록시땅으로 가볼게요. 베개
칙칙 뿌려주고 아, 요 토코볼 입마스크도 발라가지고 자기 전에 입술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진짜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질 상승템 중 하나인 스마트폰 거치대로 유튜브 쫌쫌따리 보다가 다들 이렇죠? 조명 핸드폰으로 꺼주고 잡니다. 샤오미 블루투스 전구 좋아요.